다른 결혼식장에 두 분을 갔다 왔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결혼식장. 제일 부러워하시는 분이 이소라 씨. 어떡하죠? 이소라 씨. 들어왔는데 안 가는 거잖아요. 오래 버텨봤자 별거 없더라고요. 소라 언니. 일단 남자친구 생기면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일단 나를 잡으면 되게 편안하거든요. 일단 나를 잡으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우. 자, 15년간의 사랑 결실을 맺은 김원희 씨.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네, 좋아요. 예. 국가대표팀의 독수리 최용수 선수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유니폼이 아닌 은색 턱시도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서구에 계신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정말 카리스마와 함께 묵뚝뚝함이 막 흘러넘쳤습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아름다우시죠? 잘 살았습니다. 안정한 축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애는 몇 명? 셋! 세 명! 천하를 호령하는 장보고 최수준 씨 부탁하겠습니다. 축구장에서 날개를 펴서 열심히 골을 넣었던 것처럼 결혼 생활도 그렇게 날개짓하면서 아주 훨훨 행복하게 날개를 빕니다. 최용수 선수는 제가 아주 아끼는 제자입니다. 오늘 진짜 행복해 보이셨어요. 용수야 축하한다. 친구 되시는 분이 미스 코리아 미스코리아 광주 진에 뽑힌 대학생 임남희 씨. 네, 유난히도 축구 선수들과 미인 안에 그림이 많습니다. 2001년 주위에 그 미스코리아 광주 진 임남희 씨. 장가 간다고. 미스코리아랑 장가 간다고. 주변에 있는 뭐 선배님들이나 친구 동료 후배들 진지하시죠? 결혼식장에는 못 가더라도 피로연에는 가겠다고. 유머입니다, 유머. 예. 박지성. 지난 새벽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던 박지성 선수 도착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용수 형 결혼. 제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걱정 그런 많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대단한 취재진 이영표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두 명이 됐으니까 인터뷰하기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하라고요? 축하합니다. 파이팅하랍니다. 파이팅. 늦게 하는 결혼인 만큼 축하드리고요. 저도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스타가 다 모였습니다. 결혼하기 딱 일주일 전인데요. 그때 이제 정준호 씨 사회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인사하고 딱 나오는데 저한테 손을 딱 잡더니 결혼 있어서 고맙다고. 에, 그 말에 자주 했어요. 이야, 대단한 개그입니다. 개그. 드디어 개그를 하셨습니다. 조금 던지는 농담이 있으세요? 되게 재밌어요. 지리로파 농담 수준이. 지리로파의 농담 수준이. 본인이. 본인이 높답니다, 본인이. 최원수도 씨 머리를 90도 꺾으시죠. 정준호 씨 사회 봤습니다. 1분 시작. 타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1분간의 키스. 원래 채우십니다. 30초. 거기가 뭐 의례적인 질문인데 가족 계획은 혹시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눴나요? 4명을 원하더라고요. 4명. 애기 4명을 낳겠다. 네. 그래서 신랑은? 운동은 언제예요? 사실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뚝뚝 던지는 최고의 유머. 운동은 언제예요? 정말 재밌으시네요. 네, 마음은 같이 그래 되면 열심히 해봐야죠. 뭘 열심히 해?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고. 월드컵 경기장이 따로 없습니다. 태극 전사들 모두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대단합니다. 많은 인기를 누렸죠. 성남 청년들. 미스코리아 승부의 부캐는 미모의 친구선으로. 기대에 끝나지 않게 열심히 열심히 서로서로 뭐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빨리 빨리 스카이 마크 나올 때 하시는 게 편해요. 아유, 축복하셨습니다. 두 분의 행복한 출발 저희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한두 번 빠지는
올해 초 개그맨 백지현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었죠. 최근 뮤지컬 연출자를 변신한 백지현 씨를 만나 그동안의 심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바로 어제 대학로의 한 공연장으로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근데 백지현 씨 얼굴이 예전과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지금 스트레스 과로로 지금 안면 풍이 왔어요. 이게 안 떠, 이게 안 움직여서 그래. 어머, 어쩐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 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한쪽이 풀려갖고 안. 어머. 네, 안면 근육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는 백지현 씨는 현재 침을 맞으며 왜요?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있는 거예요? 뭐 한 두 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건방져 보이죠 지금. 웃음 같은 게 막 비웃는 거 같아요. 자막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건방지지 않습니다. 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내 개그맨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았는데요. 지난 2001년 4년간의 열애 끝에 팬이었던 구모 씨와 결혼식을 올린 백지현 씨는 결혼 2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루나틱이라는 작품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은 것 중에 이혼까지도 아마 내가 일을 좋아하는 병 때문에. 백지현 씨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뮤지컬의 연출, 제작, 배우를 겸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 뮤지컬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던 게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일하다 보면 제 성격상 일하던 그 자리에서 그냥 휙 잠들어서 2시간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없는 제 어떤 생활 패턴이나 스타일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하에 그렇군요. 그래도 참 많이 이해해주는 편이었는데, 그죠? 그죠. 네. 알죠. 진짜 이해해주는 근데도 편이었죠. 그렇게 이해해주는 그 착하고 좋은 여자한테 정말 법원에서 딱 드러나오면서요. 구름, 하늘, 바람 온통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내가 사실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다는 게 현재 백지현 씨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방송 무대가 아닌 공연장에서 뮤지컬 연출자로 맹활약 중입니다. 제가 제 여자를 먹잇감으로 골랐다고 가정합시다. 당분간은 일단 뮤지컬, 저는 계속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미디의 활동 장르가 방송이냐, 뭐 무대냐, 뭐 영화냐, 뭐 욕심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안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뭐 그래도 좀 신뢰를 끼쳐드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여성들 모두에게 자격 없는 남자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백지현 씨 그동안의 아픔 빨리 털어내고 팬들에게 예전처럼 밝은 웃음 선사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백지현 씨. 얼굴에 마비까지 온 걸 보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네. 하루빨리 예전에 밝은 모습 다시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원희 씨와 최용수 선수 두 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최용수 선수가 보니까 저 엉뚱한 유머로 그 미스코리아 부인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태극전사들 양복 입은 모습 진짜 멋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원희 씨 결혼식장은 진짜 김원희 씨의 평소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자, 이번 소식은 김기만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가요계의 섹시스타 주얼리가 은행강도로 변신했습니다. 주얼리가 은행강도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인꼬부부로 유명한 김한길, 최명길 부부가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가족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이 가족 나들이에 온 가족이 함께한 것은 물론이고 최명길 씨가 다시 한번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요. 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말이 필요 없는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씨가 특유의 환한 미소